해발 500m 깊숙한 곳에 산등성이를 따라 만들어진 작은 평지. 약초가 풍부하고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계곡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온 자연 속 그림 같은 집은 8년 전 이곳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집을 다시 보니까 되게 운치가 있어요. 뭔가 이 숲속의 통나무 집 같은 그 아늑한 느낌. 이게 지금 컨테이너 걸랑이요.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예요 이게? 예. 너무 삭막해서 제가 좀 여기다 좀 생명력을 불어 넣었어요. 아니,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 넣었길래 이렇게. 아, 이걸 붙이신 거구나. 아, 예. 집 짓는 기술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시작했지만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나무 판재를 구해서 직접 덧붙였는데요. 그 덕에 아주 단열도 잘 된답니다. 아니, 컨테이너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네요. 산에 살아도 좀 뭐 삭막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강아지 애들도 집을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소박하게 하나 지어줬어요. 어쨌든 추우시니까 저희 방으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아, 그럴까요? 예. 아, 왠지 그 말투가 아, 예. 그 배우 그 이정섭 선생님 아, 그래요? 계시잖아요. 아, 예. 예. 혹시 참기름 한번 해보실래요? 아, 예. 참기름. 들어가시죠. 네. 예, 뭐 최대한 신경 써서 발음하신 것 같은데. 자, 집안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 아, 정말 예. 잘해놓으셨네요. 취향이 담긴 소품과 가구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야, 커다란 통유리로 가득 들어오는 햇살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그 컨테이너라 좀 허저분했어요. 실내 네. 공간이. 그래서 네. 자연의 정원을 네. 만들려고 여기를 지금 카타기로 덤불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를 갖고 이렇게 유리를 도니까 통유리로 그냥 그러죠. 자연이 하나가 돼서 너무 네.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답답하지가 않고. 신경 쓴 게 많이 느껴지는 게 벽지를 또 이렇게 싹 다 아. 벽에다가 이렇게 네. 다 붙여놓으시고 깔끔하게 왜 아늑하고 편안한 전통 찻집 느낌이랄까? 그래요? 통유리로 해가 가득 들어서 따뜻하기 때문에 난방은 이 난로 하나로 충분하시대요. 근데 또 이게 여기는 또 방인가요? 예, 제가 사는 방입니다. 아, 진짜 아늑하네요. 아, 예. 누나 방을 들어와 있는 듯. 예. 그래, 아, 혼자 살아도 좀 네. 깔끔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 이건 뭔가요? 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네. 다리 터질까 봐서 아. 내가 이 방으로 가지고 와서 애들을. 야,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네요. 아, 예. 먼 데서 오신이라고 애썼는데 네. 가 밥이라도 먹으러 가죠? 네, 엄마. 왠지 요리 실력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엄마처럼? 어, 금세 눈이 그치고 이게 다 녹았네요. 그러니까요. 한참 눈 많이 오더만. 어우, 항아리가 많네요. 예. 제가 산에서 사니까 네. 이 된장, 고추장, 간장은 제가 다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도 자업자득 해야죠, 자연에서는. 네. 지금 자급자족이라고 하시려던 거죠? 그죠, 자연인? 아, 색깔 참 곱다. 네, 이게 약초 된장입니다. 약 된장. 산에서 내가 그 약초를 채취를 해가지고 네. 약초 삶은 물로 간수를 내려서 된장을 담아요. 약초 물로? 네, 그러죠. 토복용, 우술, 접골목, 관절 건강에 좋은 약재를 우린 물로 담그셨다는데요. 척추 협착증으로 오래 고생한 아내에게 보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귀한 약초 된장으로 맛을 낼 오늘의 점심 메뉴는 과연 뭘까요? 아, 버섯도 챙기시고 물 좀 많이 챙기시는데요? 표고랑 시래기. 예. 비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 네. 여기가 통통하지 않고 네. 이렇게 얇아요. 자연산은 시래기가 부드러워지도록 삶는 동안 밥을 준비하는데요. 표고밭을 해서 맛있게 먹어야겠죠? 네. 아, 담백한 맛과 향이 일품인 표고버섯 밥. 아, 이것도 아주 별미겠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산속이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양념의 기본이 되는 파와 마늘부터 준비해주고요. 아, 마늘 다지는 것도 진짜 섬세하십니다. 저는 음식 맞는 때가 네.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그러세요? 예, 내가 좋아서 만드는 겁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자,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시래기가 아주 푹 삶아졌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거 뭐 비닐 장갑 아니에요? 장갑을 끼시네요. 예, 항상 저는 무침 요리할 때는 네. 장갑을 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묻히지 않고 깨끗하고. 하긴
지금 거의 횟수로 7년째인데 횟수로 저 처음 봐요. 이 비닐장갑 끼고 요리하시는 거. 아 그래요? 예. 네. 아, 저는 청결상 그렇게 네. 못하고 항상 끼고 합니다. 그래야 더 맛이 좋을 것 같아요. 된장을 이 정도에서. 아 이걸 이렇게 무치는 거예요? 아 그러죠. 근데 이게 맨손 넣을 수가 없죠. 아 이렇게 조물조물조물조물. 아, 조물조물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야. 부드럽네. 실가리가 잘 삶아져 갖고 네. 너무 부드럽네요. 그냥 된장을 풀으면 네. 겉돌아요. 따로따로. 근데 한번 주물르면은 그 양념이 그 실가리에 배겨서 맛이 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 토종 갱미가 네. 있다고 그러죠?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을요. 아. 여기에다 파를 좀 넣고 예. 아, 멸치까지. 그러죠. 그럼 이제 자갈자갈 지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요건 뭐야? 뭔가요? 어, 혹시 이거 무슨 기름이에요? 아, 그 단어 드디어 말씀하시나요? 들기름이요. 들기름. 네. 아,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 들기름입니다. 네, 들기름을 넣어야지. 참기름은 너무 그 향이 깊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무침엔 들기름, 예, 참기름 아니고 들기름 맞습니다. 아, 예. 오, 진짜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유, 불이 좀 없는데요? 장작을 좀 펴야겠네요. 전 씨, 내가 한번 장작 펴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놈 하나 잡아야겠네요. 자, 여리고 섬세한 자연인의 장작 펴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야, 한 방에 제대로 날리시는데요? 오! 나이스! 나이스! 어때요, 전 씨? 어, 대단하신데요? 와! 예. 이 또 남성적인 아, 그럼요. 남자죠. 부드러움의 남자. 강한 남자. 예.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최고! 예. 아니, 요리하시고 막 그럴 때도 엄마 같으셨는데 예. 지금은 아빠 같으세요? 그러세요? 지금은 엄마. 아, 그래요? 아, 부드러운 손짓 뒤에 숨어있는 남자다움도 또 거침없는 요리 실력도 정말 아주 나이스하십니다. 아,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러죠. 네. 자글자글한 맛이 들어가는 시래기 지짐과 향긋한 내음의 표고밥. 아, 기다리면 또 얼마나 훌륭한 맛을 만들어낼까요? 와, 잘 됐네. 와, 냄새 좋은 것 봐요, 이거 성훈 씨. 참 좋네요. 향도 좋고. 네.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완성된 시래기 지짐까지. 아, 그렇게 자연인의 흔한 점심 밥상이 완성됐는데요. 야, 이건 뭐 비주얼도 아주 끝내줍니다. 어, 뭐가 또 많네요. 이거는 산초 아닌가요, 산초? 아, 예, 산초 가지고 장아찌를 한번 담아봤어요. 송 씨, 한번 이거 아로니아 장아찌인데 한번 먹어봐요. 아, 네. 야, 이 아로니아로도 장아찌를 담그네요? 이거 좀 꽤 떫을 텐데. 맛이 어때요? 새콤한 게. 그죠? 어? 예. 어, 아주 입맛도 드는데요. 그죠? 예. 예. 의외로 쓰지 않아요. 떡지 않고. 예, 맛이 깊어요. 아, 일단 저는 요 시래기. 상큼한 장아찌로 입맛도 돋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메인 요리를 한번 맛볼까요? 와, 역시 이 시래기에 된장 양념이 잘 뱄어요. 너무 맛있어. 네. 네. 비벼서 한번 먹어봐요. 아, 비벼가지고? 네, 정말 오. 맛있나. 아, 이거죠, 이거죠, 진짜. 자연인은 역시 뭐 제대로 된 맛을 아시네요. 예. 아, 맛있겠다, 승희 씨.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진짜 환장이네. 어? 너무 맛있네. 내가 하기도 진짜 맛있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음식을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 내가 먹어보는데 내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밥 한번 떠봐요, 승희 씨. 아, 네네네. 이 국물에 김치 탁하게 되면 딱이죠. 아... 먹어봐요, 어떤 거. 진짜 김치까지 얹어서 주는 장인은 지금까지 안 계셨는데. 그래요? 그게 내가 요리한 것을 잘 먹고 그러니까 참 기쁨이 나네요. 누가 와서 이 산 속에 와서 이렇게 내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네,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이건 주로 이렇게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머님들이요? 매번 혼자 감탄하며 즐겼던 이 맛. 함께 나눌 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더 특별해지는데요. 자연인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아, 그럼 밖에 계실 때 악기 관련된 일을 쭉 하신 거예요? 예, 악기사를 33년을 했는데 엄청 오래 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 사실은 내가
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남진, 나훈아 네. 그때가 한참 유행이었고요. 전영로 가수님 제가 너무 좋아하죠. 저도 그분, 좋아했습니다. 네, 그분이 저의 그 롤모델이죠. 아, 네. 전영록 선생님이? 그렇죠. 그때 그리운 사랑끼리. 혹시 그 한 소절만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진짜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가수가 그럼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